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44개 시험장 학교장에게 시험관리본부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수능 준비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3,644명으로 오는 11월 14일 18개 시군 44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